난리났네, 난리 났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하루아침에 이더가 또 10%나 빠졌다구라구라. 에라이 캐캐캐. 아 진정하고 아 간만에 화가 너무 나서 욕을 좀 했네요. 밤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볼게요. 잭슨홀 미팅 일정 중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이 한국 시간으로 22년 8월 26일 밤 11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코공팬 가족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매매를 했는데요. 제롬 파월의 발언 예정 시간 2시간을 앞두고 미국의 PCE 지수가 발표되었답니다. 즉 7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세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이 주목하는 수치가 좋게 나왔네. 그럼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안정되어 간다는 게 확인되고 있네? 이렇게 인식하고 PCE 지수를 호재 뉴스로 받아들여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0.4% 하락 중 갑자기 급등해서 양전했고 마찬가지로 덩달아 코인도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물론 갑자기 지수 발표 하나로 가격 급등을 너무 시키니까 세력의 개미 꼬시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모두의 바람은 이렇게 하락 없이 1A로 시장이 기분 좋게 흘러갔음했죠. 단타 매매를 열심히 하면서 오늘의 이벤트 끝판왕격인 제롬 파월의 발언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밤 11시가 되었고 제롬 파월의 연설이 시작되었답니다. 저는 실시간 통역 방송을 보면서 단타 매매를 계속했었는데요. 제롬 파월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미친 듯이 위아래로 요동쳤어요. 발언 초반 파월은 시장에 안정적인 멘트를 쏟아내다가 중반 이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멘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 이후로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맥 없이 원의 하락이 시작되었답니다. 여기서 제롬 파월의 발언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발언 직전 발표된 PCE 지수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좋게 나왔지만 현재의 시장은 한 번의 물가지표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금리 인상을 쉬어갈 때가 아니라면서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당분간은 제약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조기의 정책 기조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저는 목표로 했던 수익을 냈기에 단기 매매를 접고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0% 하락! 이클이 마이너스 7% 하락! 이게 무슨 일이지? 러시아 푸틴이 핵이라도 쐈나? 싶었지만 나스닥이 1A로 마이너스 4% 하락한 걸 확인하고 금세 무덤덤해졌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올인하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저기 시장에 좋은 이미지를 피력하면서 본인의 집권 하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수그러들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시장 친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반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은 여전하다. 금리 인상은 지속해야 한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경제 상식. 매파, 비둘기파적인 발언의 시작은 미국과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하여 사용된 언어인데요.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매 비둘기로 알 수 있듯 매는 강경론자, 비둘기는 온건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을 대표하는 한 명은 금융시장의 친화적인 멘트, 한 명은 반대의 멘트.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은 과거부터 이렇게 금융시장을 향해 소위 밀고 당기는 언론 플레이를 하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대응 방법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왔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연이은 각종 지수들의 발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았던 각종 원자재들의 가격 하향 안정화, 금리 인상의 끝엔 결국 금리 하락을 불러온다. 지금은 상당히 불안정한 어둡고 힘든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 태양이 비추는 출구가 나올 것이고 다시금 시장은 안정화되어 날개를 펴고 이륙할 거랍니다. 어제 오늘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신 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로 현금 확보의 중요성. 제가 존버만이 답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위아래 요동치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런 굵직한 경제 이벤트를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임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
갑자기 모든 코인들이 급락하면 심리 상태가 두려움을 지나 슬슬 공포감으로 변하는데요. 처음에 오르겠지? 오르겠지? 하면서 손절하지 못하고 끌고 가다가 너무 하락하는 시그널이 포착되면 갑자기 두려움을 지나 공포감이 사로잡히고 그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어이없이 나도 모르게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두렵고 미칠 정도로 공포스러우면 남들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는 거고요. 공포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시장을 냉철하게 보는 투자 자세가 꼭 필요하답니다. 이건 매매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꼭 세우세요. 세 번째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 어디까지 올라갈지, 반대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무조건 분할로 대응하셔야 돼요. 적립식 펀드 같은 투자 스타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답니다.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에서 4분할로 나눠서 매수했다고 치면 결국 허리와 무릎의 평균 단가가 걸리니까 위든 아래든 빠져나오기가 용이하고 물리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죠. 저는 매수 매도할 때 업비트 어플 기능인 시드를 10% 20%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눠주는 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끔 가다가 코공팸 가족분들이 꼬기님은 어떻게 알고 머리 꼭대기 가격에서 파냐고 하시는데요. 이유는 바로 나눠서 분할 매도를 수차례 진행하기 때문이랍니다. 현재는 9월 10일에서 20일경 진행될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채굴 종료 스웨코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으로만 집중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어떤 코인보다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이클은 당분간 기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진답니다. 거래 대금 1위의 코인은 쉽게 죽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깔려있고 베타 계수가 커서 시장이 오를 땐 남들보다 빠르고 더 큰 폭으로 오르니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무작정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렇게 가격을 예단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 대응을 통한 수익 내기 같이 하지 않으실래요? 현재의 코인 시장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인데요. 이는 단지 코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경제의 청사진이랍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시장의 흐름에 맞춰 준비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변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부를 축적할 진정한 기회의 순간이 될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 즉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남들이 종종 코인 투자를 왜 하냐며 주식과 다르게 실체가 없는 거품투성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나와 버티고 버텨서 승리한 뒤 이렇게 말해주자고요. 틀린 길을 걸었던 게 아니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거라고 말이죠. 다시금 찾아온 어려운 시장 분위기, 지금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잘 준비해서 지금의 공포를 기회의 순간으로 바꿔보자고요. 오늘도 꼬기 하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응원하고 있답니다. 꼬기꼬기 꼬기꼬기.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꼬기꼬기.